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바로 벚꽃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벚꽃이 제일 많지? 저기 혹시 그 어디로 가면 벚꽃이 가장 많은가요? 이게 혹시 다인가요? 아, 이게 다예요? 네, 이 쪽에 아직 있는 거. 아, 거기가 광장 같은 데인가요? 큰 광장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원래? 원래 이쪽이 좀 많은데. 여기가 큰 광장이죠, 그 중앙. 공간. 아, 근데 이게 없네요, 벚꽃이야. 아, 감사합니다. 벚꽃 구경 왔는데? 아, 두 번째. 본관 앞을 가는 길에 두 번째 벚꽃 발견. 어, 벚꽃이 아직 그 필 시기가 아닌 건가? 지난 건가? 와, 저기, 와, 저기 광장에 사람들 많아. 그래,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 경희대의 상징. CC들 있다, CC들. 와. 이렇게 수업 끝나고 손잡고 여기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시시 구함 광장 도착. 그래, 내가 생각한 광장이 여기였어. 와, 저 계단에 애들 앉아 계신 거 봐봐. 와, 벚꽃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하나 둘. 와, 여기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드시네, 뭐 시켜서. 와, 이게 진짜 대학생활 최고인데, 이게 진짜 최고 별미, 벚꽃을 보면서. 오기 전에는 되게 이 대학생들의 기운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외롭네. 경희대학교에 벚꽃 보러 많이들 오던데. 아, 혼자 오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아, 다들, 그치, 혼자 오는 사람은 없겠지. 여자친구랑 오겠구나. 헬스 굳은살. 이게 뜯는 재미가 있어요. 어제 손톱 깎기로 한번 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광장은 이 정도로 끝난 것 같고, 혹시 다른 플레이스가 있나? 경희대도 이런 언덕이 있다니. 우리 학교도 언덕이 심했는데. 아유, 와, 여긴 진짜 예쁘다. 이게 뭐지? 와, 여기는 벚꽃을 떠나서 진짜 예쁜데? 아, 뭐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외부인이 남해대학교에 너무 오래 있어도 민폐입니다, 민폐. 가자. 이 고향 파전. 나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고 항상 여기만 갔어, 여기. 이모네 왕파전. 어때, 너 여기는 괜찮아? 어, 상관없어. 여긴 세트 메뉴가 있고 막 그래서 싸, 되게. 고기 먹어도 되고. 고기? 뭐 먹을 거야? 이모네 갈까? 그래, 여기 왔으니까. 그래. 파전 골목이니까 가자. 여기 2층 가야 될 것 같은데? 2층 올라갔대. 세트 메뉴가 완전 N세트까지 있는 건 처음 봤네. 이렇게 해물파전 14,000원.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죠? 막걸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서 먹어본 게 아닌데, 이거. 이게 개맛있어. 호랑이 막걸리. 어, 정장이 아주 잘 어울려요. 저번에 갖고 왔는데, 오던데? 너 술 아예 안 마시거든.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나도 혼자 마시니까 막걸리만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먹으면 그런 게 없네. 주문하겠습니다. K세트랑요. 호랑이 막걸리 하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5일차. 저녁 안 먹고 있어. 형 올라가서 5일마다 저녁 먹을 수 있는 거. 아 진짜? 그 트레이너가 뭐 이렇게 식단도 다 짜줘? 타이거. 짠. 와 맞아 이런 맛이었어. 맛있다. 근데 내가 대학로에서 지금 없어진 집인데 막걸리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있단 말이야. 그때 거기서 막걸리 먹을 때 김래하 배우 알아? 김래하 배우를 만났어.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바로 너네 연극 배우냐? 그러면서 나 막 그랬었어. 없어. 나? 어? 밥 먹을래? 아니 어린이날 종이밥 하나만 주세요. 탄수화물 조금은 먹어야 돼. 근육이 붙으려면. 아 그치. 맛있지?